1344주년 금정총림 범어사 개산대제가 어제 방장 지유스님과 주지 보은스님, 박수관 부산불교 총연합신도회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등 4부대 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봉행된 개산대제에서 참석자들은 의상대사의 창건 이념을 계승하고 범어사가 이어온 유구한 역사를 후대에 계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개산대제는 의상대사의 창건 이념을 새기고 범어사가 이어온 유구한 역사를 다시금 후대에 온전히 전승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범어사의 4부대 중 모두가 다음 시대를 이어갈 정신을 계승하고자 힘쓸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삼보의 귀중한 가르침을 되새기고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는 성보로 받들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어사 방장 지유스님은 법어를 통해 생활 속에 보고 듣고 느끼고 여기서 온갖 생각을 일으키고 욕심도 부리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요. 중생심이 바로 불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개산대제에 이어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는 개관 후첫 번째 기증전시인 소중한 인연 서화전 개막식이 열려 지난 5년간 신축 개관을 준비하던 시기 기증된 글과 그림들이 공개됐습니다.